자, 안녕하십니까, 우키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색보정에 대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파이널 컷이 아니라 아이폰으로 색보정하는 거를 보여줄게요. 우선 루마 퓨전이라는 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뭐 저도 알고 있죠. 거기서 색보정이 다 가능해요. 지금 뭐 색을 보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루마 퓨전을 통해서 S로그값, F로그값, 뭐 C로그값 여러 가지 파일들을 한번 제가 변환을 시켜볼게요. 자, 하나 둘 얍! 이러면 이제 또 여러분 컬러가 변해서 지금 보일 건데, 방금 전까지 보여드렸던 영상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색이 안 빠진 영상이고, 그 이후부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영상들은 색이 들어간 느낌의 영상이죠. 네, 요거 어렵죠? 알려줄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우키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영상 보였겠지만 영상이 오늘은 색보정인데요, 루마 퓨전을 통해서 색보정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도 물론 멋진 후지의 F로그 값으로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루마 퓨전을 가지고 와서 색을 만져볼 겁니다. 자, 루마 퓨전을 한번 열어봐야겠죠? 루마 퓨전을 열면은 제가 기존에 지금 갖고 놀던 영상들을 일단은 버릴 거예요. 자, 이제 과감하게 영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롤 보면은 요 영상들이 있죠? 자, 24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영상을 보고 있어요. 자, 색이 여러분들 변환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어디서 제가 자를 거냐, 어디서 자를까. 자, 좀 보다 보면은 한 30초 정도 돼서 여러분들이 색깔 변하는 거를 제가 넣고 싶거든요. 자, 이럴 때에서 가위질로 가운데를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색이 들어가는 거니까 냅둘 건데요, 뒷부분에 이걸 누르면 가방 모양을 누르고 편집을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하단을 보면 프레임 및 맞춤이 있고, 시간 설정이 있고, 오디오 관리가 있고, 여 옆에 프리셋이 있어요. 필터에 대한 프리셋인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들을 눌러보겠죠? 그러면은 뭐가 나에게 맞는 색인가 라고 할 텐데, 지금 보시면 고대비 있어요. 고대비. 대조. 고대비. 예. 고대비는 좋은데, 왠지 고대비 하니까 고대비. 예. 고대다 비석을 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레벨이나 밝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은 만져줘야겠죠.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제 얼굴을 조금은 잘생기게 표현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져주는 거예요. 밝기도 좀 더 이렇게 뽀얀 우유빛깔 배고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대조도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색보정이 채도를 뺄 수도 있고 넣을 수 있는데, 고급 기술을 알려주기보다는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보여줄 거예요. 채도를 이런 식으로 넣고요. 진동은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뭐 좀 넣어볼게요. 뭐 하이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모든 귀찮은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만약 하기 싫다 그러면은 요 옆에 필미 데플릿이라고 있어요. 필미 디플릿을 넣고 혼합에 대한 비율을 조금 줄이거나, 요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대조가 들어간 거를 누른 다음에 요 밝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맞추면 사람이 핏기가 있는 얼굴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볼까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전작과 비교했을 때 과연 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 차이를 느끼겠죠. 이렇게 해서 F로그, S로그, C로그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할 때 이렇게 편집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안정적인 색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오늘은 MV88과 아이폰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리뷰를 보여드렸는데, 역시 전 쩔어요.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것들 몇 개 좀 보여줘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꿀팁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 자, 저는 다음 리뷰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